풀어. 애니멀로 TV.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DK입니다. 저희 무한수어왕 이거 뭐 pH는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것들 궁금해하셨잖아요. 그래서 샀어요 이거. pH랑 암모니아랑 아질산염이랑 질산염까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 한번 테스트하고요. 그리고 저기 이수저도 한번 테스트해서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자, 뒤쪽 보면 이렇게 색상 제조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pH부터 한번 볼게요. 방법이 디렉션 여기 나오죠. 물을 5ml 넣고요. 어항물 표시가 되어 있어요. 세 방울 떨어뜨리라고 합니다. 둘, 셋. pH는 6.6, 6.8 정도 나오네요. 네. 오. 암모니아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 암모니아는 요거 두 개를 8방울씩. 1번 8방울, 2번 8방울. 5분 기다린 다음에 컬러 테스트를 한다고 해요. 일단 넣어볼게요. 8방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맞죠? 한번 흔들어줘야 돼요. 2번 넣겠습니다. 8방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5초 정도 흔들고 5분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이건 5분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나이트 라이트 아질산염 체크하겠습니다. 똑같이 5ml 넣고요. 5방울 넣고 5분 기다리라 그랬어요. 1, 2, 3, 4, 5. 얘는 흔들지 말고 업사이드 다운 위아래로 확실히 섞이게 이렇게 하라고 하네요. 요거는 5분 후에 이것도 보겠습니다. 마지막 테스트는 질산염 테스트예요. 1번,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번 테스트만 넣은 상태고요. 30초 기다린 이후에 2번 드랍 넣으라고 합니다. 두 번째 테스트 10방울 넣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모습입니다. 좀 기다려 볼게요. 아까 처음에 했던 암모니아 이제 충분히 시간이 지났거든요. 암모니아 어떻게 보이시나요? 0. 아예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없어요. 암모니아. 아까 아질산염 나이트라이트 0이네요. 아질산염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마지막 질산염 나이트레이트 확인했고요. 0이죠. 네. 지금 보는 것보다 화면이 좀 더 어둡게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땐 0으로 뜨거든요. pH 마지막 보여드리면 pH 6.6에서 6.8. 표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pH는 6.4에서 6.8 사이로 볼 수 있었고 암모니아는 0, 예, 0. 암모니아 안 떴고요. 아질산염 안 떴고요. 다 0, 0. 질산염도 0이었습니다. 네, 그럼 요건 결과가 나왔고요. 일단 옆에 왕 한번 볼게요. 지금 한 6개월 정도 환수를 안 했거든요. 한 180일차. 요 수조는 또 어떤 테스트 결과가 나올지 궁금한데 한번 또 pH, 암모니아, 아질산염, 질산염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이렇게 다시 깨끗이 씻어왔고요. 자, pH부터 갑니다. 1, 2, 3. 이 수조의 pH 값은 6.0. 암모니아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번, 8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5분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질산염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질산염이고요. 그 다음에 질산염 10번.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째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암모니아부터 볼게요. 수조의 암모니아는 영상을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0. 조금 더 초록색으로 보는데 실제로는 노란색이에요. 0에 가깝고요. 아질산염 0이죠. 정확하게 파란색이 보입니다. 마지막 질산염입니다. 질산염이 한 5 정도 뜨네요. 여기는 5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조의 pH는 6 정도로 나왔고요. 암모니아는 0, 나이트라이트 아질산염은 0, 그리고 나이트레이트 질산염은 5ppm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수조도 지금 6개월 정도 무한수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옆에 수조는 지금 600일차예요. 그러니까 600일차랑 6개월이니까 180일차 정도의 수질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수조는 pH가 조금 더 낮게 나왔고 6 정도로 나왔고요. 저 수조는 6.6에서 아까 6.8 정도 pH가 나왔었고 암모니아, 아질산 둘 다 없고요. 이 수조만 질산염이 한 5ppm 정도 나왔어요.
제가 주 1회는 랩 액티브를 무조건 쓰는데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부족한 부분 그런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DKN의 무한소왕 두 개, 비오톱이랑 나름 네이처 요 두 수저 수질 테스트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전 다음 영상에 또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